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많이 사가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 그리고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박정희 대표 좀 오늘 특징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도와 버킷 스튜디오 중에 일단 만도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지금 만도 같은 경우에 지금 자동차 대표주들 지금 다시 상승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만도도 3%대 지금 8%대 지금 급등하면서 49,4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지금 반도체 섹터가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섹터 또한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1분기 호실적 전망 속에 현재 이 수급이 강력하게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 전기차 1분기 생산력과 그리고 그 판매량이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수급이 더욱더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라그룹 계열사로서 이 현가장치 등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또이 페달식 전기 자전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자조향 장치, 그리고 차선 변경 안전 시스템, 이 자동주차 시스템 등 이런 전자적인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는 만도가 앞으로도 그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 현재 8%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승력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거래량상 존재할 것 같고, 만도뿐만 아니라 뭐 현대위아, 현대차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제 조선일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현대사료 홈센터 홀딩스를 지금 보고 계신데,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연일 지금 상한가 찍다가 이제 거래 정지 이후에 또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보다는 홈센터 홀딩스가 곧 오히려 또 의미가 있지 않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10% 이상 급등, 오늘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못 드린 게 있죠. 그것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건축업종, 그리고 원유 가격 상승, 거기다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4월 달에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이슈를 받을 수혜주인데요. 뭐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종목은 뭐 2016년도 9월 달 레미콘 사업이 스핀오프 되면서 사업이 지주사로 이제 바뀌었는데, 뭐 비금융지주, 건축자재, 도소매, 레저산업, 그리고 뭐 유류 도소매를 하고 있는데요. 매출 비중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레미콘 쪽이 한 48%, 그리고 유류 도소매가 한 44%로 유류 도소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던 게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민주당 현재 이제 여당과 야 다음 이제 5월 달이죠. 5월 달에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이 되는데, 양쪽 다 가덕도 신공항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이슈가 나오는데, 예타 면적까지 4월 달에 이슈가 되면서 빠르게 가덕도 신공항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빠진 이슈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급등에 따라 좀 조정하고 조금 약간 내려왔지만 4월 달 이슈까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홈센터 홀딩스 1,52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